아, 벌써 또 2021년 추석, 추수감사절. 미국에서는 뭐 추수감사, 우리는 추석 그러는데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만은, 지난해는 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대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을 보내봅니다. 1년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. 제일 큰 변화는 제 체중이 15kg을 줄였습니다. 작년 8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뱃살 이만큼 잡히는 게 지금 이만큼 잡힙니다.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생각들 정리해서 몸도 마음도 또 사무실도 많이 정리가 돼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은퇴를 할 시간을 생각해서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정리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역시 저는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재미있는 거 만드는 게 이제 취미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길이다. 여러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길이다. 또 여러분에게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길이다.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뭐 저세상에 천국을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우선 이렇게 더 연락하고 만나고 보고 싶고 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김영대가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면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얻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새해에는 더 많은 발전, 건강, 행복 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이번 9월 말 다림이 준비한 그동안 1년간 준비한 저희들의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또 교육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많이 오셔서 또 제가 노력했던 것을 갖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내년에도 추수감사절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는 또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비록 몸이 좀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잊어가는 익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 제가 이렇게 정상, 여기 또 풍선 병상이자 정상입니다. 여기 봉우리가 몇 개 있는데 지금 땀이 나서 약간 옷을 벗었는데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쓰세요? 추수, 감사. 우리는 항상 추수가 되면 신기하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신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죠. 이런 세상이 있다. 뭘 생각하면 만들어지게 돼 있다.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꼭 그 성경인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을 찾게 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 많은 책에서는 모두가 신이다, 모두가 하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 입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흙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하루하루 생육하고 번성해서 죽어나다 한 일장의 얘기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지난해 발전을 위해서 살을 한 15kg 뺐습니다. 그리고 마음속에 무거운 것들 다 내려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더 투명하고 더 정직하고 더 가볍게 이제 생활을 정리하면서 재미있는 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엔지니어링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세계에서 여러분을 유혹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더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10월 말에는 다림이 역작품들이 전시가 됩니다. 정보문화의 발전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해보면 교육의 발전 지식의 공유 플랫폼 공부는 혼자 해야 되니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니지만 길을 가르쳐주고 모티베이션 줘야 되니까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또 다림의 아이클래스도 아이컨퍼런스도 이제 LNS도 또 거기에 나간 화상회의도 한번 제 스타일로 만든 것들 여러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 화이팅해요. 내년에 또 멋진 추석 메시지 보내겠습니다. 사랑해요.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? 이 신음 말씀
아, 이것이 광명도덕산의 정길단 저물입니다. 오늘도 이 물통에 이걸 담아서 기운을 담아가려고 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추석, 새로운 2022년 추석까지 여러분들 많은 걸 담아서 내년에 더 풍요로운 추석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행복, 광명, 정기, 이 물통입니다. 여기는 광명의 저녁입니다. 저렇게 가을 노을이 지고 아름다운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. 이 멋진 저녁의 밤, 여러분 추석 이제 이틀째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? 저도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태어나기까지 있었던 조상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제 세상이 지금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이미 저한테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아름다운 광명의 저녁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. 저 찬란한 하늘만 있었던 이 공간에 우리는 이런 창조의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내년에는 더 멋진 세상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통령도 바뀌고 뭐 수고한 대통령도 있고 또 새로운 대통령도 있는데 다들 지금보다 더 낫겠다고 하니까 좋은 세상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많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광명 동굴 안에 있는 작은 정자인데 지금 이 귀뚜라미 소리 또 저는 좀 매미가 있었는데 오늘은 매미는 이제 전혀 들리지가 않고 저 멀리서 작은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결실을 맺은, 물론 뭐 옛날에는 추수한 것을 가지고 했지만은 다리면 어떤 것을 추수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난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밖으로 이야기하는 교회 목사님도 스님도 또 학교의 선생님들도 또 사무실에 있는 많은 회의실 공간도 이제는 그 벽을 넘어서 옆 교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이 함께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새로운 정부의 전달 프레젠테이션의 서로의 회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림은 아이스튜디오 200, 300, 400을 가지고 퍼스널 또 5000, 7000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국 같이 여러분 공간이 변화되는 데스크탑 방송국,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전부 전 세계로 함께 만나서 갈 수 있다. 코로나의 단절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만남을 만나게 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또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아이스튜디오를 결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이번 9월 말에 여러분들이 다림에 오시면, 다림의 부스 코엑스에서 오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실을 가지고 했는가를 자랑하고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다림이 더욱더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올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은 결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다림을 항상 사랑해야 된다. 저를 더 여러분이 좋아하게 만들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해요.